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죠. 혹시 여러분도 겨울은 춥고 건조하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날씨 영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감지해내고 또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균은 다른 생물체에 기생하면서 병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부패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세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균은 어디에나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세균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에게 약 2kg 그리고 100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원님, 이번 여름에는 이런 균형이 깨져가지고 식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다 보니까 식중독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계절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병 건수를 살펴봤더니요, 8월과 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고요. 네, 특히 이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채소를 덜 세척했을 때 좀 많이 생기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 중에서 채소류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이 육류나 어패류보다 채소가 더 식중독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놀랍네요. 잘 씻어서 바로 섭취하거나 바로 냉장 보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가장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아무래도 물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기업에서는 이 물과 같은 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유해 세균들, 미생물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 박테리아 센싱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Bacteria in liquid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food poisoning and urinary tract infection. And a device which can detect bacteria rapidly and accurately has been developed. 저기에 시약이 들어있네요. 저 안에 이제 물 넣고 테스트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위에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장비 장면이거든요. 저희는 레이저 산란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소변 속에 있는 박테리아 농도와 박테리아가 그램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배양법이 검사를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시간을 30분 이내에 박테리아의 농도와 박테리아의 그램 양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Bacteria can be detected rapidly when inserting a small bottle with a liquid into the device. It is possible thanks to the technology that makes use of the principle of light. When flashing a light on the liquid, the light waves and patterns appear according to the movements of microorganisms. 굉장히 좀 정밀하기도 하면서 원래 저런 걸로 저렇게 검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The device can drastically reduce the time for the detection of bacteria. Also, it can save time that is necessary to diagnose antibiotics. 저희는 박테리아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가정에서 손쉽게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수질 센서를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센서를 소형화해서 정수기나 냉장고, 세탁기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센서를 개발 중에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물 저장고 등에서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라인 탁도계를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상용화되면 진짜 들고 다니면서
하나 체크해서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정용 정수기뿐만 아니라 병원의 링거병, 나아가 푸드시장, 화장품 시장까지 이 물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만큼 이 기술의 활용 범위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박테리아를 검출하는 기술들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중 특이한 거는 이번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검출 키트입니다. 이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강한 박테리아를 전문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키트인데요. 종이로 만들어져서 일단 제약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좀 쉽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연구원님, 정부의 지원 계획은 어떨까요?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정받은 예산은 무려 6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서 300억 원 이상 증가된 수치인데요. 우선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을 통해서 감염병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는 먹거리 쪽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알죠, 당연히. 예, 미생물이란 말과 이 생태계란 말을 합친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이제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세균, 이런 것들과 그 유전자까지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2023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약 12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투자와 기업들의 빠른 신시장 선점이 시너지를 빚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과 생물에게 이로운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다양하고 새로운 좋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